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은 1, 2차로 해가지고 2차 방송입니다. 2차 방송은 그간 워크다나 꽃 피우고 키웠던 아이들 분주해서 따로 심는 방법과 또 이제 요렇게 큰 아이들, 요렇게 큰 배주들 이게 더큰 분으로 요렇게 옮겨가는 거. 어느 아이들이 더큰 분으로 옮겨가는 거, 그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또 올해 쭉 이제 키워가면서 물 주기 또 난초 여행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워크다나부터 먼저 자르는 방법을 먼저 어디에 어떻게 자르는가를 이제 그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카틀리아는 조금 나중에 두고. 여기 지금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알콜 순도 99%예요. 99% 한개할 때마다 분명히 이제 절단을 하셔야 돼요. 자, 요쪽으로 봐 보세요. 요쪽에 더 가까이 있다 해 주세요. 여기에 이제 워크다나가 이게 발부해 가지고 분 밖으로 튀어나갔을 때 어디에 이제 가장 자르면은 적합하고, 다음에 또, 이제 신화를 유용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꽃이 피다가, 요 부분에 꽃이 피다가, 망가진 부분이죠. 망가진 부분. 요 아이에도 여기에도 씨눈이 있습니다. 씨눈이 있고, 여기에 좋은 거 이렇게 잘라 나중에 다음에 여기서는 요 세력이 약하기 요 부분에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는 씨눈이 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제집행으로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 가지고 이렇게 빼내고 나면은 요 아이들이 여기서 전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잘랐던데 여기가 전진이 되는 거예요. 요쪽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지금 발부가 약하다 아닙니까? 그죠?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두고 있으면은, 두고 요렇게 잘라버리면 다음에, 여기 뒤에서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에서는 영원히 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여기 앞에서 저희들이 잘라, 이것도 여기서 잘라보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빼내고, 그다음에는 양쪽에 또 다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요 분을 탈피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양란 탈피를 해가지고 여기에 뿌리가 했는데 요쪽에 여기에 한번 대봅시다. 여기에서는 요리 이제 세력이 요거 요리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여기서 또 절단을 합니다. 여기 잘 절단을 하셔야 한 개라도 손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요건 이제 분주를 할때 이렇게 뿌리 묵은 뿌리를 살짝 이렇게 아직까지 뿌리가 많이 살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뿌리를 조심스럽게 뽑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뽑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여기서 내화분이 된 거예요. 여기에 그죠? 내화분이 되면은 저희들은 뭐 오랫동안 길렀기 때문에 내화분이 되지만은 보통 보면은 한 다섯 이게 한 5년 정도 기르면은 내화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화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분주를 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 어디 갔나 아 순간접착제를 저희들은 이게 하고 나면 순간접착제를 씁니다. 순간접착제를 저희들은 일부 사람들은 나쁘다 그러지만 저는 이때까지 요 순간접착제를 이때까지 매해 사용을 해가 왔습니다. 왔었기 때문에 굳어가지고
구대가 잘 안 나오는데. 아, 이제 잘렸습니다. 여기에 중간접착제로 요 이제 이게 그 마무리를 시켜주면은 요 아이들이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이게 제가 거의 한 5년간 요렇게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이게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잘랐는데 요 부분에 중간접착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사용을 요렇게 하고 안간에 촌농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하시면은 이게 셰프가 순간적으로 익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도 뜨거운데 식물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죠? 여기도 우리가 이제 해주고 그 순간접착제를 이렇게 이제 발랐습니다. 바르고 여기에 제일 이제 이게 했던데 여기 하나 바르면은 올해 신화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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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가 저희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내가 신화가 여기 몇 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나 하면 신화가 3개 4개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하면은 그게 이제 부양의 비법이겠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먼저 이게 붙었던 이게 올해 났던 묵은 발부에 있는 그 깍지를 해가지고 요거는 껍질을 무조건 다 벗기셔야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해야 여기에 이제 뭐 개각충이나 깍지벌레들이 여기 은신처가 되거든. 요걸 완전히 제거를 다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여기에 이제 더 이상 숨지를 못하고 우리가 농약을 살포를 하도 여기에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 일단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금방 한 번에 살충을 해가지고 다 잡히질 않습니다. 요걸 벗겨 그 싹 깨끗하게 까버리면은 아무래도 이 개각충이나 이래가지고 이런 다른 잡벌레들이 이제 그걸 못하겠죠, 그죠? 요는 하나 하고 요것도 이제 뿌리 정리를 하고 이게 다소 오늘은 이게 조금 길어질란가 모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건 워크레나만 하고 또 다시 거의 되는 것 같으면 넓은 분주는 또 산부를 하든가 시간이 되면은 요 한 시간 안에 다 그 시간 안에 다 마칠 거고 안 그러면 워크레나만 이 분주하는 요런 이제 방법을 한번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깨끗하게 지금은 요게 깨끗하게 벗기셔야 됩니다. 다 깨끗하게 벗기시죠? 요렇게 되면은 깔끔하죠? 깔끔하게 요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벗기고, 자, 그러면은 다 좋습니다. 자, 분주를 했을 때 여기 아까 제가 요렇게 소독을 했습니다. 소독을 했는데 과감하게 뿌리를, 5cm, 4cm만 두고 다 잘라버리세요, 요렇게. 자, 요것도 뿌리가 5cm, 4cm만 되도록 다 잘라. 이거 남은 좀 묵은 뿌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지면 안에 거기서,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요것도 깨끗하게 기존, 있었던 것들은 다 잘라, 없애버리세요. 깨끗하게 이제 제거를 하고, 다시 이제 하게 되면 요것도, 5cm, 요거는, 거기 밑에 뿌리가, 저희들이 조금 물을 많이 주다 보니까, 뿌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올해는 저희들은 요 씨눈이 있는 거는 안 하고, 그냥 분주를, 다시 안 하고, 이대로 묻겠습니다. 묻어야 이거는 뿌리를 손상을 시키면은 아마 조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뒤에 치고로 남은 빼기라 가지고. 요쪽에 뒤에는 여기는 살포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빼놨던데 거기만 해가지고 수태가 모자라면 약간만 더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분을 만들었고 이렇게 하나분 만들었고 또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요게 제가 잠깐 부양토분에서 잠깐 설명을 해가지고 요거는 높낮이 제가 워크레나를 도입을 하면서 최고로 맞게끔 했습니까? 일본에서 분을 보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컨닝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정서에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끔 요렇게 이제 분을 우리가 부양해서 요렇게 제작을 한 거예요. 많은 자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부양에 또 그 토분 개발한 것에도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10가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향간에 뭐 부양 토분이 아니면 곰팡이가 핀다고 이래가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참 제가 봤을 때 한심한 사람이에요. 부양 이게 공기 동기성을 이래가지고 강조를 해가지고 이게 통기가 좋으니까 부양에 토분에 심어 나니까 있습니까? 발브가
늘씬늘씬하게 크고 꽃도 자라고 안심이 일하는데, 일단 동기가 약하면은 뿌리가 못 자르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이게 우크라이나나 카탈리아 자체가 이 성장 뿌리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길이도 짧아지고 잎도 짧아지고 뭐 물론 그 사람들에만의 이제 취향이겠지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식물에 너무 학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원래 쳐다보면은 난규는 이제 곰팡이하고 아니십니까? 그런데 곰팡이가 싫으면은 저희 부양에서 쓰는 이제 그럼 이걸 안 쓰시면 괜찮아요. 안 쓰시면은 절대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 그 곰팡이 피고 이끼가 끼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깨끗한 숯대 해가지고 하이퍼넥스나 이런 걸 이제 이런 이제 메네들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르면은 절대 이래가지고 그게 이게 곰팡이 피고 깨끗하게 그랬는데 보다 더 이제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 하이퍼넥스나 이런 거는 쓰지는 않고 유기질부로 비료 천연 발효된 비료를 쓰다 보니까 그거는 이게 곰팡이 균을 동반을 하는 그런 식 그 대비예요. 대비이기 때문에 그 대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핍니다. 그거는 곰팡이는 나쁜 유해한 너무 그 검은 곰팡이가 아니고 푸른 흰 곰팡이는 난균사체를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래가지고 뭐 어떤 부양을 음해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양토분이 곰팡이가 핀다 그러는데 부양토분을 이제 하시고 요 부양토분에서 제가 심어가지고 매번 방송을 하는데 모든 물주기라든가 부양토분 이 토분에서 맞춰가지고 기준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은 방송을 합니다. 다른 독일 토분이나 그런 분들을 심어가지고 어떤 바크나 이런 거 심어가지고 부양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가 길렀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독일 토분이나 바크나 이제 이런 이제 숯대를 헐겋게 심어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부양에 이제 이 유튜브를 보고 같이 공유를 따라 하시면 실패합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꼭 이제 부양처럼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키우고 싶으면은 부양토분을 이래가지고 한 개라도 구매해보셔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 저와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해보면은 분명히 뭔가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양토분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분갈이 해도 되니까 꼭 올해는 부양토분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똑같이 이제 지난해처럼 난초 여행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요거 분주 행거는 빠르게 이제 심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저희들이 수태를 조금 어렵게 조금 구해가지고 이제 수태를 다시 이제 이때까지 이제 수태가 없어서 분갈이를 못했는데 뉴질랜드 AA입니다. AA를 보통 AA를 2A도 사용하지 마세요. 2A도 안 좋으니까 무조건 4A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여기에 이제 요 보통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 옥금 정도 딱 되게끔 이렇게 말을 가운데 말으셔야 돼요. 그죠? 말아가지고 이게 뿌리가 이렇게 이제 드러나가지고는 요 사이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줘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안 흩뜨리지도록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살포시 이렇게 이제 앉혀줍니다. 최대한 뒤쪽으로 당기셔가지고 그래야 전진이 앞으로 가겠죠. 그죠? 자, 이제 수태를 저희들이 이제 부양에 수태가 이거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꽁꽁 이래가지고 이때까지 지난해에도 보셨다시피 부양에 토분 안 있으면 꽁꽁 눌리가지고 하나 죽은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죽고 얹고 올해 꽃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부양 사회 난초 여행 전시를 난초 전시회도 하고 그랬는데 수태가 적게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거는 저번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장에서 수태를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습니까? 그죠? 수태를 적게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일부 이제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참조를 했던 모양인데 그거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시면은 보통 보면은 물을 뭐 어떻게 주는가 그거는 맞추는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패작입니다. 자, 요렇게 반듯하게 해가지고, 여기에 난 거는 저희들은 요렇게 이제 가위질 해가지고, 요것도 풍란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할 거예요. 면도질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더싹 해가지고, 요렇게 돌립니다. 항상 부양에 이제 해가지고, 제가 최고로 먼저 강조를 했을 때, 자, 여기에 보시면은 요 높이가 요 바깥에 테두리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테두리 높이하고 가가지고, 물을 내년에 있습니까? 물을 주라 그럴 때 있습니까? 여기에 가득 부어주면은 수태가 있습니까? 가득 젖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면 저와 같이 난초 방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하고 빠르게 또요두 개들 더또 제가 심는 게몇 개를 봐야 있습니까? 그죠? 되겠죠? 그죠? 되기 때문에 다 요것도 요렇게 하나 말았습니다. 자, 요렇게 이었습니다. 가운데 이었고. 요 뿌리를 살짝 이렇게 감싸시면 이렇게 딱 섭니다. 고정으로 되어 가지고 서기 때문에 여기 또 넣어 보겠습니다. 뿌리가 길면은 가운데 뿌리지기 때문에 뿌리지면은 나중에 그 뿌리는 썩습니다. 분명히 뿌리를 썩기 때문에 뿌리를 최대한 어차피 뿌리지면은 그게 타격이 오니까 썩어 버리니까. 뿌리가 안 썩을 만큼 안 있으면 절단을 하셔야 돼요. 이 지난해처럼 이것도 그또요 요번에 잘란 거를 가지고. 난초 유행을 또 다시 한번 또, 다 전, 지난해처럼 그렇게 이제 다 못하고 올해는, 덴드로도 해야 되고, 대형 카틀리아도 해야 되고, 사이사이 아마 올해는 제가 많이 좀 바빠질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쭉 해가지고, 여러 개를, 방송을 하다 보면은 헷갈릴 수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지금 요거 부양토분을 한 개씩 구매를 하셔가지고 부양 방송을 보고 또 부양 방식대로 한번 길러 봐보세요. 그러면 뭔가 달라질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작품 나왔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래가 맘먹고 하는 거 되면은 맘먹고 하는 거 되면은 약 한, 요거는 조금 더 기네. 뿌리를 조금 더 자르겠습니다. 맘먹고 하는 거 되면은 약한 200개 정도 분갈이를 합니다. 하루에. 200개 정도 분갈이를 하는데, 올해는 분갈이를 그렇게 많이를 하지를 않고, 큰 대주로 다시 아니습니까? 한번 더, 키워가지고, 제대로 된 꽃들 보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이제 옮겨 심기로 많이 했습니다. 옮겨 심기로 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그리하고, 가격에서, 가격면에서 조금, 그게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대로 된 워크라인을 한번 이래가지고 세쪽 네쪽에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두세 쪽 해가지고 꽃안 피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아니십니까? 바로 꽃들 보실 수 있는 그런 게안 좋겠습니까? 그죠? 저희 올해 부양에 이래가지고 당근 정복조님이 최고 하시고 해피송님도 마찬가지고 특히 예동빈 씨가 올해 아니십니까 그죠 이 꽃을 많이 피우네요 지금 노빌류도 아니십니까 꽃 나오고 또뭐 이래가지고 워크레나 셀룰도 아니십니까 꽃들 멋지게 피어올리고 또 다시 또 워크레나가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보니까 노빌류는 꽃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올해 세 개를 했습니다. 세 개를 분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잠깐 그러면은 또 3부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요거만 해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심는 방법을 그렇게 어느 위치에서 잘라가지고 하는가, 이제, 그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치기를 하고, 했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하나 보내서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통 5년 정도 기르면은 한 화분에 세 발분을 가지고 5년 정도 기르면 네 화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분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자르고 나면은 보통 한 3년 정도는 문주를 못 하는데 자르고 또 3년 기다리게 하면 또 두 발분밖에 안 나는데 5년을 기다리면은 네 화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니었습니까? 조금 세력이 붙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지금 요 그라나 분주는 여기서 하고 마치고 잠시 후 또 3부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대행 카텔리아 이래 가지고 그냥 포기 나누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큰 화분에 옮기 심는 거로 어떻게 하면 어떤 화분에서 옮기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